황제면 황제답게 채통을 지키십시오. 언제까지 이리 시정자 빼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며 사실 겁니까? 이러고도 만백성이 어버이라 자처합니까? 이것이! 맑은 물에 얼굴을 비추어 보세요. 폐하의 모습이 얼마나 무참하신지 아십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네가 지금 죽고 싶으냐? 예, 차라리 죽이세요. 죽이세요. 그만해요. 죽여보라고요. 폐하는 그럴 용기도 없는 분입니다. 닥치지 못할 폐하. 어서 이 인연을 붙잡으러 오세요. 언니, 언니. 죽여라. 당장 인연의 목을 베어라. 어서. 폐하. 안 됩니다,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당장 죽이라는 소리 못 들었느냐? 예, 폐하. 이 발칙한 년을 쉽게 죽일 수는 없지. 여봐라! 예, 폐하! 당장 인연을 옥사에 가두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거라. 잘못했다고 제 입으로 싹싹 빌기 전엔 아무것도 주지 말란 말이다. 알겠느냐? 예, 폐하!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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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하!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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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이 무슨 해괴한 변괴인고. 아니 감히 폐하의 앞에서 주안상을 띄웠고. 그것도 모자라 폐하를 모욕을 하다니. 어허 이 망조로고. 그러게 서경 8관할 때 진지게 알아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왕후는커녕 사가의 여인이 익혀야 할 기본 법도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처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당장 배출시켜야 합니다. 이게 어디 배출로 끝날 일이오? 폐하를 능멸한 죄! 사약을 내려도 모자라지요. 어허, 이거 팔거래 때는 운이 좋았지만 이번에는 결코 그냥 넘어가진 않을 듯합니다. 근데 광평시랑께서는 이 중차대한 일에 어찌 아무 말도 없는 게요? 난 별로 할 말이 없소이다. 아니, 할 말이 없다니요? 이게 대체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서방님! 서방님, 대체 어딜 갔다가 이제 오십니까요? 개경에 다녀온다고 하질 않았느냐? 그거야 하루 이틀인 줄 알았었지요. 다세나 계시다 오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내가 없는 동안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말도 마십시오. 일도 무지무지 엄청난 일입니다. 그 때문에 마마님께서 지금 개경 황궁에 가셨습니다. 폐하,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시키시는 일이라나 무엇이든 할 터이니 부디 제 언니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폐하 시끄러워 죽겠구나. 당장 네 처소로 돌아가지 못하겠느냐? 폐하,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 언니를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오늘이 며칠째 더냐? 벌써
여섯째이옵니다, 폐하. 그렇게나 되었느냐? 헌데, 아직 잘못했던 말은 없고? 예, 폐하. 독한 것! 폐하, 제발 부탁이옵니다. 저에게 죄를 물으시고 언니를 불어주시옵소서, 폐하. 폐하. 폐하, 아리옵긴 송구하오나 황후만 말을 저대로 놔두시면 정말 큰일이 생길지도 모르옵니다. 선처를 베푸시옵소서. 폐하. 알았다, 알았어. 짐이 졌다. 목숨 걸고 저러는데 짐이 이길 수가 없질 않느냐. 대체 황제에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뭐가 그리 어려워. 어찌 황제를 기어코 이기려더라. 괘씸한 것 같으니. 짐은 모르겠으니 풀어주든 말든 니놈이 알아서 하거라. 어머니 망극합니다, 폐하. 황후마마, 제가 옥사로 가서 매시고 갈 테니 이제 그만 처서로 드시죠. 연산궁, 어서 마마를 매시게. 마마, 일어나시지요. 황후마마! 속에 가서 어이를 물어거라! 어서! 예! 마마! 황후마마! 무슨 일이냐? 폐하! 왜 그러는... 설마 죽었느냐? 정신이 드십니까, 황후마마? 언니! 황후마마, 감축드리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언니, 언니가 회임을 했대.